안녕하세요.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저 멀리 그 남미 안데스산맥 중턱에 우리나라의 석가탑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특사를 모시고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타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 가니까 저 보고탑이 석가탑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6.25 때 콜롬비아에게 일개 대대를 우리나라에 보냈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우리 정부가 기증한 석가탑입니다. 아래 사진은 그 대통령 특사 옆에 노 장군, 게르시아 장군이 서 계십니다. 장군께서는 대위계급자로 알고 6.25 때 참전해 있는데 그 유난히 더 추웠던 강원도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청년 장군이라서 코리아에 가서 싸울 때는 코리아에는 엄청나게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콜롬비아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네요. 그러면서 노 장군의 눈에 옆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단합니다.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 10위 중진국으로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엄청난 국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슬기로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서 국난을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맥킨지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조기 회복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4월 말이면 극복하고 5월부터 소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6월이면 세계여행 금지가 해제됩니다. 두 번째가 중간 시나리오인데 4월 말까지 계속 확산되다가 그 위에 감소하기 시작하고 8월 가서야 소비가 회복되고 8월 말쯤이면 세계 여행 금지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회복 시나리오죠. 여름까지 계속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가서 이제 소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연말쯤이면 세계 여행 금지가 해제되는데 이게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면 세계 GDP 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등 동아시아는 9월에 가서야지만 겨우 그 소비가 회복될 거라고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합니다. 맥켄지 시나리오를 종합해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예상해 보니까 4월 말쯤이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부터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켄지 보고서가 강조하는 것은 어느 나라건 경제 회복의 가장 핵심은 소비입니다. 소비가 대산화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놔두면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8월부터 소비가 회복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2월부터 뭐 영세 소상의 식당, 유통업, 그 관광업 타격받았는데 6개월 이상 그렇게 이 내수가 침체되면 큰일 나죠. 무슨 수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은 이제 9월부터 자유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의 근무기 운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제2의 근무의기 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정부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정부가 무슨 지원해 주겠다는 여러 가지만 나오잖아요. 뭐 한가구나 뭐 얼마 주겠다는 얘기 나오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사심이 보여요. 진짜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 타격을 받은 계층을 진심으로 도와주겠다는 것보다도 4월 선거에 현금 무차별 살포하겠다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정치의 제일 기본 원리는 선거를 앞두고 무슨 명분이든지 현금을 국민들한테 쥐어지면 집권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중으로 망합니다. 경제가 첫째, 지금 나라 곳간이 비어갖고 나라 돈을 꼬가지고 지금 긴급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내년에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돼요. 두 번째, 국민이 세금 부담이 커지면 당연한 원리로 소비를 줄이거든요. 그러면 내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중으로 한국 경제가 그냥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두 번째, 정부 정책의 실패는 제가 뼈저리 느꼈습니다. 제가 그 청와대 경제수석에 근무할 때 대통령께서 기술 혁신적인 유망 벤처기업을 지원하겠다고 1,000억을 정부 예산 지원하겠다고 이제 국민들한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진짜 1,000억이 벤처기업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분야에 종사하신 분 얘기 들으니까, 안 박사님, 돈 냄새 맡기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천억을 지원하는 건 결국 일선 금융기관이나 일선 창구에서 담당자들이 지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과감하게 지원을 하라고 했다고 막 지원했다가, 한 1년 안 지원 와서 그 중에 일부 업체라도 도산하잖아요? 그럼 감사를 받든지 수사를 받아요. 그럴 때 감사받나 수사하는 사람은, 야, 당신은 왜 서류 검토를 정확히 하냐고, 이렇게 엉터리 기업한테 지원해 줬냐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장관이 그래도 실제로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국민이나 계층할 때 정부의 지원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건 제가 행정부에 24년 청와대 경제부처에 있으면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정부가 뭐 지원 내놓는데 그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어려운 사람한테 금방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우리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첫째, 정부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책임하고 갈팡진팡 우왕좌왕하고 마스크 하나 해결하는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우리 경제 회복을 빨리 하겠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 마켓 메커니즘으로 우리 국민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맥켄지 보고서에 하면 그냥 놔두면 우리가 국민이 노력하지 않으면 9월 가서 회복하면 아 이거 큰일 나죠. 그럼 우리나라 금년도 성장률이 제가 보기에 0% 어떤 마이너스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 원리라는 게 뭐냐면 신바람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5월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 사이에 식당 안 가시고 여행 안 가신 분들이 지갑을 활짝 열고 그 마음고생하신 설렁탕집, 삼겹살집, 무슨 여행업 숙박 가서 돈을 확확 써야 됩니다. 진짜 경제로 회복시키려면 이거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미덕입니다. 요번 사태로 두 가지 종류의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심하게 받은 계층이고요. 뭐 일용직 근로자, 영세 중소상인, 영세 중소기업 그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경제적 타격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고정 월급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후자가 지갑을 열고 좀 식당도 가서 좀 이렇게 많이 그 사이에 3개월 동안 못 먹었지만 여기 와서 자주 가고 좀 이렇게 매상도 올려주고 여행도 댕기고 그러면은 그 윈윈 게임이죠. 아, 그 사이에 쌓였던 스트레스도 이걸 중국 경제 전문가는 보복적 소비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저는 신바람 소비라 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 타격 입은 사람이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막 손해봤던 거를 빨리 회복하고 국가 정체적으로는 내수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도 우선 국내 여행업계나 이렇게 숙박 관련 관광업계부터 살려야 되니까 어떤 일정 시점까지는 국내부터 가고 좀 이렇게 해외 가는 거는 조금 미뤄도 좋겠습니다. 이 베트남 제가 다낭 가봤는데 이 특히 많은 베트남 관광도시는 한국 관광객 때문에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엄청나게 홀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약간 좀 따끔한 맛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